야, 드디어 여기서는 약간 프로토스 포지션이 센 거구나. 와, 탱크가 토스 포지션으로 왔다. 이게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들. 트레일러 영상. 저 이거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게임 스토리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이런 RTS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시나리오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꼭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프로토스 아니야? 약간 테란이네, 일단. 사람 쪽. 그만해! 이런 거 같은데? 저그다. 약간 스컬지 같은 저그다. 약간 테란이 시대가 많이 흘러서 프로토스의 기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타로 치면? 딱 봐도 괴물들 나올 것 같아. 딱 저그 쪽. 와. 근데 권총이야, 왜? 스팀에서 이제 있더라고요. 와. 저 뭐야? 뭐야, 영웅인가? 이게 이제 딱 그거고, 여기에 이제 종족 설명 같은 게 좀 있나? 종족, 휴먼 뱅가드. 당신의 종족을 선택하십시오. 스톤게이트는 지금까지 3개의 종족을 공개했으나 과연 우주에 그들만 있을까요? 요거면은 약간 종족 같은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이 스톤게이트가 스타2 개발진이랑 워크래프트3 개발진 분들이 이제 같이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게임을 해봤을 때는 진짜 스타2랑 워3 딱 느낌이 났어. 뱅가드에 합류해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이끄십시오. 이 뛰어난 회복력을 보유한 병사들은 멸종에 이를 수도 있었던 인퍼널의 침공으로부터 살아남아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문명을 재건했습니다. 이름도 뱅가드. 아, 근데 뱅이라서 주요 유닛 BOB 일군 스카우트 정찰 엑소 소총병 마린이네. 베럭에서 생성되며 베럭이라는 이름도 똑같다. 벌칸. 이 그러면 이거 뭐 벌차야? 주요 유닛 엑소 벌칸. 아, 인퍼널 보겠습니다. 외계 악마 침략자인 인퍼널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침략자네. 약간 스토리상 악당들. 자, 주요 유닛 인프. 아, 이것도 약간 일군이구나, 인프가. 이게 약간 기본 유닛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저글링이 되겠고, 셀레스철 아르마다. 이게 약간 프로토스 같은 느낌. 프로토스 포지션. 싸고 있는 장치는 머신 레기온이라는 무기로 천사처럼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지지만 그 무엇보다 냉혹한 파괴 무기입니다. 야, 드디어 여기서는 약간 프로토스 포지션이 센 거구나. 이거는 이제 뭐 유닛들인가 보네. 야, 잠깐만. 세이버는 배치 가능한 셀레스철의 주 전투 탱크입니다. 강력한 장거리 캐논인 다크베터를 장착하고 있어. 다크베터 디스토션 빔을 발사해 주변 적들에게 스플래시 피해를 입힙니다. 와, 탱크가 토스 포지션으로 왔다. 이틀 동안 게임을 몇 판 해봤는데 캠페인이 있고 협동전이 있고 대전이 있고 커스텀이 있고, 커스텀은 이제 이렇게 방 만들어서 하는 거. 어제 했는데 뱅가드로 1승, 인퍼널로 1패, 셀레스철로 2승 4패 게임 좀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래픽은 좀 되게 좋아. 이게 스타2에서도 협동 모드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거 같고, 캠페인, 협동, 대전, 커스텀 이거 다 해보도록 할게요. 시다리오 이 트레일러 영상들, 이런 시나리오 영상들 보면서. 20년 후야? 바로 20년이 흘렀네? 딸인가 보다. 아빠랑 영상 통화했던. 와, 그래도 그런 괴물들 넘어와서 20년이나 시간이 버텨냈네. 영상 잘 만든 것 같은데? 맞네, 딸 맞네, 아까. 유품이구나.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신호 주파수 왔다는데 찾으러 간 거구나?
Thermal scans indicate possible hostiles as well. 와, 근데 이거 좀 잘 만들었는데? 재밌어 보인다. 생존자를 찾아야 합니다. 공격의 근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난이도 저 37살입니다. 쉬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 처음 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10살이죠. 제 아들이 6살입니다. 네, 저 나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난이도 쉬움 안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쉬우면 다음 판은 어려움으로 올려볼게.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살고 있네. 오, 뭐야. 캠페인 이렇게 시작하네? 그러니까 RPG처럼 시작한다. A, 정지 S, D, 홀드, F, 이동, 정찰, G. 뭐야. 근데 스타 1도 요렇게 약간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스타 1, 스타 2 둘 다. 여기 상대 뭐 있다. 무빙샷. 에이, 너무 센데? 뭐야, 가만히 놔두니까 금방이잖아. 마띠가 해야 되겠네. 체력이 높네, 내가. 체력도 차고. RPG는 아닌데 RTS 게임인데 이제 캠페인이라 가지고 스토리 모드 같은 거. Looks like you could use a hand. 오, 뭐야. 오, 휘린드 쓴다. 뭐야, 아군. 뭐야. 같이 가는데? 캠페인입니다. Do as he says. Contact Infernals. 와, 근데 이게 쉬움인데 어려우면 진짜 좀 어렵겠는데? 휘린드 가자. Now you talk. 뭐야, 휘린드 안 써주네. 아까 썼는데. Thanks for getting us out of there. 이렇게 시민들도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가는 거구나. Quick time. Here I come. Bridge is down, but there might be a way around. Let me see what I can do. 텔레포트. 오, Z. I got you. 얘 혼자만 가는 거야? Why wait? 오. I'll take care of it. You don't know when to quit. 오, 뭐야, 시민이 레이저 같은 거 쐈어. 수송선으로. 와, 벌써 끝났어? 첫 번째? 처음 하니까 이거 좀 어렵네. 이제 적응력이 좀 후달릴 때라서. 일단 여러분들, 이게 스타2랑 그 워크래프트3 개발진 분들이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느낌 물씬 나죠?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캠페인을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대전이랑 협동전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뱅가드라고 하는 거는 약간 딱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인간의 종족, 테란 같은 느낌. 스타로 치면은 인퍼널, 약간 저그 같은 느낌 딱 보이죠? 뒤에. 그리고 셀레스철 딱 보면은 약간 프로토스 같은 느낌. 와, 이 밑에 질럿 같은 거 대기 타고 있는 것 같다. 일단은 협동전 이거 뭔지 한번 해볼게요. 영웅 같은 거랑 이렇게 뭐 쓸 수 있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온 볼트를 파괴하세요. 호송대를 기습하세요. 여기다 지으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지었다. Now to increase your army's size, you must build a barracks to train combat units. Press the construct barracks button. 와, 이렇게 입구를 하나 클릭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가는구나. 건물 만들 때. 금강 캐는 거 여기 12요. 루비 나이트 마인. 이거 약간 인터페이스 적응되면 좀 게임 되게 편하게 하기 쉽겠다. 여기 이게 돌 같은 거는 이제 가스 같은 거예요. 적기지 파괴 4개.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닛을 진짜 많이 모아서 가야 돼. 유닛 많이 모아서 한번 막 모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enough luminite. 야, 이거 하늘 공격 어떻게 해? Capture point secured. Our forces are under attack.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Allies are under attack. 아, 휴린드. 야, 잠깐만. 아, 이거 같은 팀이었네? 와, 상대 팀인 줄 알고 썼다. 팀킬인 줄 몰랐어. 이게 아직 내 유닛에 이런 이미지 같은 게 별로 안. 좀 약간 매드태. 아군 병력을 치유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약간 매딕 같은 그런 건가? construction complete. Capture point secured. Allies are under attack. Our forces research complete. 3000 데미지. Capture point secured. 탱크, 와우. Allies are under attack. 와, 탱크 개쩐다. 오, 승리. 오, 대전을 한번 할 건데 한번 테란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까? 뱅카드로. 야, 잠깐만. 아, 엘리. 아, 이 게임 이렇게 져야 된다고? 와. 와, 왜 이렇게 어렵냐? 한번 해보자. 이게 동력을 지어야 되구나. 주위 아군과 구조물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재생이 100% 증가하고 에너자이즈가 유닛을 충전하는 속도가 100% 증가합니다. 위에 약간 이 동력인데 이게 스킬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대상 아군 유닛 또는 약간 실드 배터리 같은. 와, 체력이 차는구나. 아, 저거를 지워줘야 되네. 아, 이제 알았다. 아, 실드 배터리 같은 거구나. 체력이 차는구나. 파워뱅크가 중요하네. 오, 약간 신기하다. 오, 파워뱅크가 중요하네. 아, 딱 유닛들의 딱 성능만큼만 돼 있는데. 그래도 이 미데랄 같은 루미나이트 마인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건물 이번에 뭐 지어볼까? 이거 업그레이드 건물 지었고. 기동력 있게 치고 빠지는 생체 합성입니다. 델타 점프를 사용해 주위 위치로 텔레포트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 방어턴 있구요. 오, 센데? 요게 진짜 좋더만. 이게 힐 같은 것도 해주고. 와, 이거 마나도 채워주네. 파워뱅크 진짜 좋다. 이것도 나중에 게이머들이 빌드 만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간다. 싸움 걸렸다. 오, 뭐야 이거. 왜 파고 들어온 거. 내가 쩌종조 갈 때 안전했는데? 마법의 종족. 와, 진짜 기본 유닛이 깡패인가? 마법 유닛 때 좀 조합 섞어주고. 그냥 쭉쭉 미는데? Our forces have engaged in battle. 그리고 이방도 또 나와 있고. 와, 그냥 물량의 송병구. 와, 모바일 게임 아닙니다. 스팀에 지금 이제 1, 2주 뒤로 이제 정식 출시하는 스톤게이트라는 게임이고요. 엘리 액세스 기간이라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대 지점을 흐트리는데 싸움이 잘 안 되네. 아, 그래, 게임은 그래 이래야지 이제 계속 하면서 배운다니까.
와, 그러면 조금만 일꾼 생산할 필요가 없네. 조금만 이제 해서 하면 되는구나. 와우. Our outpost is being assaulted. 아, 승리. 어, 이해도가 어려웠다. 같은 종족끼리 만났네. 일꾼 4개만 붙이고 빠르게 요걸로 모프커로 이거를 섬에다가 딱 4개째 일꾼 나올 때 딱 되는구나. 와, 테크트리 이거 생각해서 만든 거 지렸다. 이렇게 하면 완전 초반 양상이 달라지겠네. 와우, 시야 확보 플러스 자원 공짜로 계속 들어오게. 와, 미쳤다. 아마 대비는 되어 있겠지. 아, 유닛이랑 건물 페널티 받아요. 에잉, 뭐지요? 장거리 생체 합성체로 중장갑을 두른 적을 증방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셀프 리페어. 또 배우드림 두 대 한번 뽑아본다. 오! 맙소사 뭐야 이게? 와, 한번 빈집털이 들어가 볼까요? 너무 약한데? 오오, 야, 야, 너무 약한데 이거? 세이버 뒤에서 때리는 시즈 탱크 느낌이라고? 체력 회복 스킬. 아우, 돈이 너무 많아요. 지지. 한번 해보세요. 예, 8월 15일인가 이제 정식 출시한다는 것 같았어가지고 일단은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